야, 너 상태 한번 봐보자. 아, 이거 시킨 지 꽤 됐는데. 여기 올려놓고. 아, 줘봐봐. 씨발, 100도 시켰는데 갈변했다. 한 시간 만에. 100도 시켰는데 황도 됐어. 일단 이건 먹을만 할 것 같고, 이건 이제 저기 리뷰 서비스고. 커피. 고마워. 야, 이런 건 아주 녹았다. 센스가 좋다. 아니다, 안 녹았다. 아니, 안 녹았어. 이건 안 녹았는데. 이제 중요한 거 이제 눈꽃 빙수지. 위에다 뿌려 먹는 거. 연유. 안 녹았을 것 같아. 이거는 뭐지? 이게 그 아, 이제 눈꽃 위에다가 이제 얹어. 오? 안 녹았다. 나름? 오. 괜찮네. 상 가지고 올게. 잠깐 기다려 봐봐. 기다리고 있어 봐라. 상 하나 가지고 올게. 근데 안 녹았다. 왜 여러분들 왜? 누가 찐따지 됐어? 다 허였네. 완전 밀키야. 밀키라고 하니까 뭔가 강아지 같다. 줘봐. 맞아요? 버릴게. 어? 밀키라고 하니까 꼭 강아지 같다고? 강아지 같아요? 어, 강아지 이름 밀키야. 밀키? 눈뽕 지린다 다 하얘 갖고 맞죠 여러분들? 예. 그래도 뭐 이렇게 눈꽃 빙수랑 뭐 이런 거 시켰으니까 여기 위에다가 이제 그 멜론 쓱 부어가지고 먹는 그런 건가 봐요. 예. 눈 아파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놓고 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게 우리 저기 화면이야. 그리고 그럼 조명을 좀 줄일까요? 조명 좀 줄일게요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좀 기다려봐요. 어때요? 오. 이제 좀 보이죠? 근데 우리 너무 저기하게 나왔는데 위에 게 아니고 이제 이거야. 밑에 이거 프릭샷 이거. 이 화면이 우리 화면이야. 괜찮아요? 생각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싸. 오. 메로나 빙수예요, 오빠? 아니 저 메론 내 메론 눈꽃 빙수래. 아이고 우리 극콩이가 또 천 개를. 하, 고마워 극콩아. 아이고 잘 먹을게. 어? 아 이렇게 안 나오냐 이거? 아 씨발 이렇게 주는 건 진짜 개바지. 인정? 아 인정. 그니까 거지같이 주네. 씨발 이럴 땐 털어갖고 계속 나오게끔 이렇게 해야 돼. 이러다 퍽 떨어지면 개 짜증 날 것 같은데. 아. 내가 따왔지. 아, 개 같다 뭔가 이거. 맞지? 응. 개 하나씩 빼자. 팔 걷어. 옷에 문들라. 잘하네? 응. 아, 그 외국 리액션 좀 안 하면 안 돼? 어허? 너 영어 잘해? 아니요. 아니 누가 이렇게 짜는 거야?
근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털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건 그래, 그건 그래. 그래. 응. 완전 병진 제끼네. 세 개나 만데 그냥 털면 될 거를 능지 개박살 났네. 거의 완전 말 완전 말티즈 돼가네. 이거는 뭐 개피 뭐 이런 건가? 됐다. 오빠이 먹어요? 아니요, 저는 보더콜리 대가리인데요. 보더콜리 대. 강아지 중에 제일 똑똑하네. 존맛땡. 진짜 킹받는. 왜요? 왜요? 존맛땡. 입은 문, 뭔 저기 뭐 그거 뭐냐 그 필러 맞았나? 입, 네. 입술도 두꺼워갖고 듀 이러고 있고. 어. 존나팅. 맛있어요. 싸대기 개 마렵다 여러분 진짜로. 옆에서 봐야 돼 진짜로. 존나 재수 없어. 아 진짜 싸대기 존나 마려 여러분들. 이런 그 뭔가 좀 인위적이고 그런 싫어하거든요 제가. 왜 그래 오빠? 응? 귀여운다. 재밌잖아. 귀여. 아 약간 이렇게 까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익숙하지가 않구나. 좋아해요. 좋아해? 네. 존나게 까줄게. 이제 시작이야. 진짜 좋아해요. 아 그래? 너무 좋아요. 네. 어 그래 근데 나는 근데 막 심하게 야 씨발려나 이런 거 안 해. 진짜로? 네. 팍팍 좀 아니 팍팍 좀 쳐먹어 이씨. 왜요? 아니. 팍팍 좀 쳐먹어 이씨. 오빠 지금 먹을 수 아니 팍팍 좀 쳐먹어 이 씨발년아. 아 미안해 나 원래 안 하는데. 어 아니 젓가락으로 뒤적거리고 있어 짜증나게. 아니 저 포크로. 아니 제대로 먹으라고. 알았지? 어? 어 기분 좋아. 어 꿀잼. 야, 나 물티슈 하나만 줘. 이거요? 그래, 먹어. 먹어도 돼요? 아, 얘 솔직히 저랑 캠이 안 맞는 BJ는 없어요. 없을 것 같아요. 누구 와도 전 잘 살립니다, 여러분 진짜로.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합방하자 그러면은 사양하지 말고 다들 많이 좀 참여해 주세요. BJ분들 계신다면은. 네. 어때? 아, 씨발년이 또 시작했네. 왜요? 너무 맛있는데 어떡해요? 아니면 고기를 존맛탱이에요. 아니 그러면요. 아, 찐 목소리 튀어나오니까 좀 약간 역겨운데. 그러면요. 뭐가? 뭐라고 얘기하면 좋겠어요, 오빠? 그냥 제가 오빠 원하는 대로 할게요. 어, 되게 괜찮은데요? 맛있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맛있는데요? 아, 오빠 왜 화내요? 아, 잠깐. 아, 솔직히 억까. 억까, 진짜. 그래, 이거 억까 하는 거야, 일부러. 재밌게 하려고. 좋아요. 맛있다. 맛있다. 잘 시켰네. 응. 리뷰 이벤트는 내일도 할게요. 아까 저기 사진 찍었어요 제가. 이거 먹다가 복숭아 먹을 때 복숭아 존나 맛없다. 빙수가 최고네. 아 연유 이거 넣으라고요? 안 넣을 거야. 연유 넣으면 너무 달아. 지금도 딱 적당하게 달아요. 인정? 네. 대답해 이씨. 아니 오빠. 빨리 대답을 해. 제 입에는 별로 안 달아요. 아 더 달아야 돼? 응. 아이씨 이런 말을 하지. 저는 이제 찍어 먹는 거 좋아해요. 그래. 저 인제 줄여. 아 찍어 먹으라고? 네, 어 그래 찍먹에. 아니? 왜요? 부먹할 거야? 어 너무 달지 않아요? 그러면? 오빠 너무 달잖아요.
너도 이걸 원했잖아. 맞잖아 솔직히. 맞잖아. 리뷰 꼭 써주셔야 해요 코트님. 알겠어요. 리뷰 쓰겠습니다. 설빙 청나죠. 그 리액션 좋았어. 쳐다볼 때 이렇게 하는 거. 좋아요? 너무 높지? 아니요, 좋아요. 앉은 키가 작으니까. 좋아요. 의자를 높은 걸 하나 갖다 줄게. 아, 그냥 나도 낮아질게. 나도 낮아지고 그게 맞겠다. 나 똥의자에 앉아야겠다. 이걸 똥의자라고 해, 똥의자. 싼 의자. 게스트들 많이 오면 앉는 의자인데 그냥 이렇게 앉지 뭐. 확실히 높네. 오. 이러면 됐지 뭐. 오. 신기하냐? 응. 넌 나중에 성공해갖고 이렇게 해. 오빠 술 와요? 술 냉장고에 넣었다니까? 아. 집에 술이 존나 많더라고. 아. 어. 성공의 맛. 근데 이거 비싸죠, 오빠? 이거 16,000원. 존나 싼 거야. 아니 이거 책상이요. 이거 12,000원. 책상. 아, 책상? 그래서 100만 원 넘지. 아이씨, 말 거 좀 다 씻고 얘기해라. 어? 시작에 불방해. 기억 뒤져서 오래. 전화 온 거니? 그러면 알람이요. 혹시 맞으실래요? 이 시간에 알람을 해놔? 네. 뭐 하는 시간인데? 자는 시간이요. 개소리노 기웃. 잠깐만. 자는 시간을 알람을 해 놓는다고? 네. 유튜브 너무 많이. 와, 얘 진짜 대박이다. 되게 저기하게 사네. 난 자는 시간 알람 맞춰 보는 사람 처음 봐. 일어나는 시간 알람으로 해 놓는다고 할지라도.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봐서. 그만 보라고. 계획적이네. 좀 멋있었어. 출근 시간. 출근 시간 아니야. 얘 출근 시간은 9시 10시야. 출근 시. 쩌네. 지리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멋있다. 난 자는 시간 알람 맞추는 사람 처음 봐갖고 말이야. 오빠 불면증 있죠? 응? 없어요? 누우면 난 바로 자. 잘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방송을 하는 게 문제지. 나는 키는 시간 11시거든. 11시에서 6시까지예요. 근데 밤 11시에서 6시. 밤 11시에서 6시까지. 근데 그거를 항상 오버해 가지고 막 10시간, 12시간, 14시간 할 때도 있고 18시간 방송한 날도 있고.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야. 항상이지 여러분들. 야 대단하다. 뭐가? 아 대단하죠. 오래 했잖아요 오빠 방송을. 방송? 응. 오래 했지. 근데 한 가지를 10년 넘게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지. 쉬운 건 아니잖아요 사실. 천직 같아 근데. 나는 천직 같아. 이젠 느껴. 아 너무 겸손함이 없어요. 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좀 재수없어 보여요. 미안합니다. 저도 겸손할 땐 겸손한 사람이에요. 미안합니다.
예, 뭐 보고 터졌어. 과일 쥐만 처먹네? 과일 개 많아 여러분들 여기. 여기 안에 엄청 많아. 많이 먹어요 오빠. 고승아 먹으라고. 딸이 형이랑 드시는 거 알았으면 뭐 좀 더 드리는 거였는데. 복숭아 먹어봐. 존나 맛없어. 안 달아 별로. 이거 먹다 먹으니까. 그지? 내가 그래서 안 먹었던 거야. 알겠지? 빨리 닫어. 진짜네. 맛없다니까 여러분들. 멋지다. 뭐가? 왜 이렇게 이쁜 척 하는 것 같아? 저요? 집에 가면 양푼에다가 밥 야무지게 넣고 비벼 먹을 것 같이 생겼다 그러는데. 근데 또 또 여러분들 앞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겠지. 그렇지 않아요? 상상 채팅이 아니라 아까 나왔던 거야. 어 봤어. 그 여러분들도 좀 조심하셔야겠어요. 예. 네. 게스트 오면 이렇게 옆에서 자꾸 저 야지 주고 이렇게 하는 거 진짜 많이 참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 더 하면 여러분들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뭐 여러 명에서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풀릴 문제가 아니에요. 네 명에서 다섯 명 정도 쳐내면 여러분들도 조금 조용해질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안 가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맛있다. 매운 다네. 와, 근데 술을 먹네 오늘도. 이틀 전에 먹었었거든. 오빠 술 잘 안 즐겨해요? 혼자서는 그러니까 방송 외적으로는 술을 아예 안 먹지. 방송일 때만 술을 먹지. 오빠 근데 술을 많이 먹죠 방송 때문에. 그러니까 아닐까? 분위기가 괜찮다 싶으면 이제 방송 따라가는 거야 주량도. 아 오늘 존나 재밌다 진짜. 술 계속 먹어야 뭔가 텐션이 살 것 같다. 그럼 계속 먹어. 근데 계속 술 먹방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내 나름대로 이제 머릿속 생각해봐서 계산 때려봐서 아니다 싶으면 안 하는 거. 우리도 술 먹어야 되니까 치우자. 쓱 치우자. 자 요거 요대로 들고 가서 저기다 올려놓고 그러고 와. 식탁 위에다가 저 이거 분명 지금 빙수 먹어서 술 땡길 거예요. 그치? 민규야? 응. 오빠 이거 여기다 올려놔요? 그 밀키방 정혜 멤버인 건 알겠는데 너무 그렇게 막 밀키랑 친한 척 하면서 이렇게 어깨 손 흔들면서 아 제가 잘 알아요. 예 쟤랑 친하거든요? 쟤 지금 좀 술 좀 땡길걸요? 맞지? 이러면서 예 그 나대지 말아주세요. 예 살짝 역하거든요? 예 항상 많이 쏘면서 그런 얘기 하시면 제가 뭐 알아듣겠지만 예 까불지 마세요. 예. 우와 뭐예요? 화면 전환한 거야. 오 짠다. 습니다. 약간 너는 오늘 네. 좀 견학생 같다. 견학 온 느낌?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이 좀 강하네. 그래. 오빠 뭐, 근데 BJ 많이 보죠? 많이 보죠? 요즘은 이제 보지. 요즘 좀 보는 편인데 그냥 좀 나는 이제 좀 내 개인 솔방을 좀 많이 하는 편이야. 핫방 같은 경우는 이제 가끔씩 그냥 심심할 때 오늘같이 매니저도 없고 그러면은 그냥 좀 너무 집이 텅 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사실 뭐 이제 저기 하는 거지. 왜 너는 저 뭐야 너 취미가 뭐라 그랬지? 독서요. 아 독서 그거 말고는 없니? 영화? 영화 그 OTT 넷플릭스 뭐 이런 거? 뭐 봤어 최근에?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가는 거. 그 이제 봤니? 네.
오빤 취미가 뭐예요? 나 바이크. 바이크? 바이크? 어, 바이크 타는 거랑. 저 서핑. 서핑? 네. 오. 형님 오늘 정신 바짝 차리세요. 제가 봤을 때 희대의 김치녀인 것 같습니다. 얘가? 제가요? 얘가 김치라고? 형님 오늘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근데 그거 같긴 해. 왜냐면 김치녀 같긴 해. 왜냐면은 친구의 집, 친구 차, 친구의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네 인스타에 올린다라는 거는 약간 친구 걸 자꾸 애용하잖아. 맞지? 친구들도 같이 써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어요. 과시욕 같은 게 좀 있어. 형님 무슨 말만 하면 와꾸 쩐다 등등 제가 봤을 때 냄새나요. 와우 쩐다 막 이러면서. 아 그래? 형님이 무슨 말만 하면? 반지 훔친 강우가 여자를 좀 볼 줄 아는 친구인가 보다. 나도 그거 보고 허언증 말기 환자라고 느꼈다고. 아 그지? 그거야. 친구의 포르쉐를 친구의 포르쉐를 딱 빌려 타갖고 사진을 찍어서 올렸으니까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 얘 쇼핑몰 하더니 포르쉐 타고 성공했네? 이런 바이럴인 거지 어떻게 보면은. 약간 노렸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가지고 직접 물어보면은 그래도 양심상 아 그거 친구 거야 그런 척 하면서 마치 보여지는 것은 내가 올릴 때 그 보여지는 것이 쓰임은 다른 사람들이 이걸 봤을 때 내 거인 것처럼 느끼게끔 그래서 쇼핑몰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게끔 그런 노렸어요. 과시욕이 있는 거지. 약간은 노렸어요. 그런 것들이 좀 보이네. 약간은 노렸어요. 그때. 솔직하지 못하네. 아니 그땐 약간 노렸어요. 그러면서 월천 얘기하고 그니까 자기 방어 기제도 좀 있는 것 같고 이거 통장 까보기 전에 모르겠다 야. 오늘 가면 벗겨주실 거라 믿어 심지 않습니다. 그래 그래 천천히 알아가고 또 그러는 거지. 오늘 가면 벗겨주실 거라? 아무리 봐도 인프피 같다고. 인프피? INFP 오빠요? 아니 너 말이야 너. INFP? 하늘 짜바리 목걸이 낀 것도 수상하네요. 아 이거 빈티지예요. 빈티지 빈티지. 빈티지. 빈티지예요. 빈티지예요. 아 찐은 맞아? 네 진짜 빈티지. 진짜 빈티지. 그래 누가 뭐라 했어? 십정세 그래? 아 이런 식으로 뭐라. 민망하지? 네 약간요. 민망하네요. 이제 시작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좀 합방은 저도 처음이네요. 뭔가 좀 진짜 뭔가 그 보이지 않는 어떤 기성 이런 게 좀 있고 좋됐다 싶지. 납견이가 뭐예요 오빠? 납견이라고 이제 지코형 저기 시청자들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약간 거리 두기 여러분들. 저런 애들이 진짜 무서운 년. 거리 둘게요. 어우 몰랐다. 오! 언제야? 이거 한 달 전이요? 머리색 때문에 머리 염색해갖고 뒤에 그림 되게 인상적이다. 옛날에 샀어요. 아 옛날에? 네. 저 비싼 그림이겠다. 아니 한 12만원? 아 그래? 네 포스터 사서 액자 맞춘 거예요. 괜찮네. 오늘의 집에서 봐가지고 느낌 있네. 예쁘죠? 이쁘네. 새하랑 방송 거 있네. 이거 근데 술 먹방이구나. 아,
진짜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동네 아가씨 느낌 나네. 아 억박. 아 진짜로? 이런 말 드리긴 뭐하지만 동네 아가씨라. 좀 놀았을 것 같다. 약간 뭐 이런 약간은요? 얘기가 얘기겠네. 네, 약간은. 어 문신 있니 혹시? 담배는 피고. 네. 분신은? 있어요. 어디에? 팔 여기에? 네. 오 그래. 보여줄 수 있어? 응. 어 한번 보자. 어 되게 100%네요. 뭐야 이거 재수 보네요 뭐야? 엄마 생년월일. 아. 100%네요. 엄생이었어? 미안합니다. 네. 거르자. 엄생인 줄 몰랐네. 네. 여기서 엄생이 나오다니. 왜 반대? 아니면 바코드 마냥 이렇게 적혀있더라고. 폰트 이쁘게 해갖고. 네. 어 왔다. 7분 전에 왔네. 어 7분 전에 왔네. 가온나. 오늘 메이저가 없으니까 메이저 역할도 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 굉장히 좋네. 네. 메이저 없는 날은 이렇게 해야겠다. 오늘 조금 어떤 분들한테는 불편한 방송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선전포고하고 직후 형식 방송을 하겠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뭐 그래도 예. 네. 이렇게 해야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 스윗 하신 분들 예 분들한테는 조금 저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코트 형 만약 저 역캠 시청자 천 달이 되는 메이저 역캠이었으면 지금 약간 억까 컴색 잡았음? 오히려 좋지. 방송 감이 될 테니까 천 달이 역캠이라면. 아이고 형님 오늘만큼은 좀 엄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지 훔친 광우라는 친구가 굉장히 좀 저기를 너도 좀 굉장히 거슬리지 뭔가 약간요. 너를 꿰뚫어 보는 사람 같아서. 네 약간 꿰뚫어 보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그래도 조금 뭔가 좀 순진하고 순수하고 약간 좀 그러니까요. 말괄량이 같은 그런 느낌 가져가고 싶은데. 그러니까요.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이게 안주가 올라가겠지. 내가 지금 굉장히 뭐부터 먹을까? 이거 뭐예요? 따뜻한, 이거는 닭도리탕이고 이거는 네. 골뱅이 소면이야. 근데 소주 안주로는 골뱅이 소면이 낫지 않을까? 그쵸. 그치 인정? 네. 그럼 그거 갖다 놓고 이거 어디에 갖다 놔요? 저기 여기다 그냥 얹어놔. 얹어놔 저기다. 세팅 빨리 안 하고 서로 눈치 보는 모습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아이고. 세팅 빨리 안 하고. 근데 오늘 또 매니저가 없고 하니까. 네. 오. 그리고 이제 아니 근데 집에 있는 물품은 얘가 어디에 뭐가 있고 이런 걸 모르니까 내가 그냥 할게요. 앉아 있어. 앉아 있거라.
하시네요. 골든블루가 있네 집에. 좋아요. 어. 그거 김치로. 아 순간 너도 좋아요 하면서 약간 좋아요 하면서 약간 또 그 생각 했구나. 네. 어. 희석해서 먹지. 저는 그냥 생으로도 괜찮아? 네 좋아요. 그래 아예 네. 아예 그렇게 가져. 네 그럼 물 그러면. 물? 네. 어 가져갈게 물 내가 가져갈게. 근데 굳이 네. 물이 필요할까? 네. 아메리카노가 있는데? 아. 어? 너 술 세대며. 아, 근데 아아를 먹으면 가 간. 아아를 먹으면 뭐라고? 몸에 안 좋지 않을까요? 아 뭐 그런 걸 걱정해. 그냥 먹자. 어. 물이 먹고 싶으면은 컵을 가지고 저기서 그냥 정수기에다가 네. 어 네가 떠다 마셔라. 오빠는요? 어? 난 물 필요 없어. 클린아티 뜬 거? 아 그거는 이제 채팅을 미친놈처럼 하는 애들은 항상 떠 원래. 어. 오. 괜찮은데? 어 좋다. 굿굿. 네 원액으로 가기로 했어요. 굿굿. 일마가 잘 먹는다길래. 굿굿. 단속 떴다고? 무슨 단속? 단속 안 떴어. 어. 야 김 회장 갖다 쳐내라 매니저. 어. 집에 있더라고. 예. 오케이. 그래. 막 도움 안 되는 그런 채팅친 애들은 좀 쳐내고 그렇게 해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하고. 저기 뭐야 여러분들 그 19세에 걸 텐데 걸기 전에 우리 따라놓고 첫 잔만큼은 가시다. 예. 뭔지 알아? 아니요. 술을 들고 있어. 네. 들고 있고 마시면 안 되고 19세 안 가 아직 안 걸었으니까. 네. 어, 딱 들고만 있고 첫 잔만큼은 가는 거야. 아 아까 저기 뭐야 그 어 자, 오 예 뭐 잔이 어 자 오빠 이거 왜 너무 잔이 크지 꺾어 마셔 그러면 아 그래도 돼요 어 꺾어 마셔도 어. 되지 어 아 그래도 첫 잔은 그래도 원샷이지 아 원샷 어 첫 잔은 자 혹시 여러분들 얼음 있는데 그거 준비해올까? 아 존나 귀찮은데 알겠어 제가 그러면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아 그래? 네 그러면 저기 열어갖고 어 얼음만 갖고 오면 돼 그리고 거기 스카치블루라 이런 거 저기 잔 있거든? 어 가지고 와 자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저 일마가 술도 잘 먹는다고 하니까 술을 좀 먹을게요 술 먹방을 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방제도 좀 바꾸고 맨 오른쪽 위에 천장 열면 있을 거야. 어. 어. 자 여러분들 좀 그래도 술 마시면서 예, 여러분들 즐겁게 해드리고 싶고 예, 또 송기 아깝지 않게끔 이렇게 시작할 때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우리 탄탄한 우리 또 중손 라인 분들 그리고 지금 제 목소리 듣고 계신 분들
예, 좀 부탁을 좀 드려볼게요. 예, 배경을 좀 바꾸라고? 뒷배경? 그럴까?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렇게까지? 진짜로? 원해서? 좋아. 뒷배경 바꿀게요, 그러면. 그, 여러분 좀, 예, 좀 올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나쁠 거 없잖아요. 그죠? 근데 배경으로 놀만한 게 없어요. 보니까 뒤에 약간 좀 어둡고 그런 게 별로 없어서 그냥 갑시다. 뭐 배경까지 바꿔가면서 이렇게 합니까? 너무 밝아서 그래요? 방제. 하나의 어그로야. 그냥 뒤에 초록 배경으로 가는 거 어때요? 그게 맞는 거 같아. 이게 맞는 거 같아. 예, 그죠? 이게 맞을 거 같은데 여러분들? 이렇게? 그죠? 이게 맞아. 오히려 집중도도 더 잘 되고 이게 좋을 거 같아요. 예? 너무 밝아요? 너무 밝아? 어떤 감성을 원하는 거야, 여러분들? 밝기를 좀 낮춰드릴까요? 아니, 근데 EBS 인강 듣냐고요? 약간 술집 감성을 원한다고? 와, 내가 오늘 이거 준비를 아예 안 한 상태고 내가 지금. 예. 알겠어요, 잠깐만요, 그러면은. 뭐가 그리 웃기노? 에? 뭐가 그렇게 웃겨? 이거 감성 이거 감성 좋네요. 예, 이거 감성 좋다 여러분들. 예, 그죠? 가장 어두운 게 이거밖에 없어요. 예. 여수 밤바다 그런 거 없어 분위기 좀 잡아. 우아하네요. 이게 한계야 지금. 우아하네요. 호레비 감성이야? 아따 여러분들 참 감성 좋아하시네. 혼자 울풀어줬어. 고마워. 자, 그러면 금기를 깨도록 할게요. 어때요? 없어. 사진 내가 다 지웠던 것 같아. 아, 그럼 이건 어때, 여러분들? 에? 성지고. 부탁한 우리가 미안해. 이건 어때요? 이건 어때요? 이거 개웃긴다. 좋아? 이거 개웃겨. 이거 진짜야?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걸로 갈게요. 네. 아, 이거다. 좋았어. 진짜 이거다. 이거다. 좀 적당히 좀 저 어? 자, 여기다 딱 이렇게 싹. 3D 안경 쓰고 봐야 해. 따라놔. 따라놓고. 자, 여러분들 첫 잔만큼은 좀 여러분들께서 예, 올려주시면 저 텐션도 더 살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이렇게 대가리 커 보이냐 이렇게 보니까 나? 아, 네가 방금 이렇게 했었을 때 약간 입체 효과 있었어. 자, 여러분들 예, 눈이 아파요? 그러면 이거를 멈춤 화면으로 하는 건 어때요? 이거 어때요?
아, 우리 개련이 님께서 감사합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갈게요, 그냥. 예. 이렇게 해서 가는 걸로. 예. 자, 여러분들 첫 잔만큼은 좀 예, 올려 주시면 딱 19세 딱 그때부터 걸고 예. 한번 방송 재미지게 좀 이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신다면 여러분들 예. 그 이거 말고도 좀 안주가 또 있어요. 그냥 여기에 좁아서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예, 또 상차림 가지고 또 너무 욕먹을 것 같으니까. 아 우리 간장맛 아몬드님께서 또 100개를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더 계실까요? 예. 네. 집중 안 돼? 차라리 처음으로 아 이거 다 바꿔드릴 거 바꿔드릴게요. 일단은 예 여러분들 예 천천히 바꾸면 되니까 예 자 헤드볼로 50개 자 지금 250개인데 그래도 여러분들 예 오늘 저기 좀 저 게이지도 좀 채우고 예 즐겁게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좀 올려주시면은 조금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럴 때는 좀 기다리면서 예 우리를 좀 더 몰입해주고 우리 좀 더 아 지켜 아 걔 저 새끼 블랙해 저 새끼 어 자 좀 더 있으시면 여러분들 예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 우리 개념이 형님께서 또 천 개를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짠 정말 감사드리고 자 그러면은 딱 진짜 여러분들 이제 19를 걸어 볼게요 19 걸고 갈게요 예. 자 19 걸도록 하겠습니다 짠 짠 갈게요 자 급식들 안녕 왜 난 딤플이고 너 스카치 블루야? 내놔 어? 어? 야 이 스카치 블루 이쁘네 자니 오케이 자 갑니다 19세 걸게요 여러분들 네 하나 둘 셋 예 뿅 오케이 어 많이 근데 오 그래도 성인분들 꽤 계시네 오 와 500명 순간에 사라졌다 우와. 400명 어. 와 형님 첫 잔은 러브샷 1단계 가능할까요? 그러면은 333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형님 첫 잔은 러브샷 1단계 어 그러면 333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 러브샷은 333으로 아닌가? 그쵸? 첫 잔 러브샷은 그러면은 333개 아 근데 뭔가 씨바 이게 좀 뭔가 너무 아 우리 반지 훔친 가구가 또 333 마실게요. 가시죠. 괜찮다. 어, 좋다. 음흠. 인정? 왜? 뭐 찾냐? 뭐 찾아? 너 젓가락 찾아? 너 젓가락 숟가락 있잖아. 아. 어, 어. 골뱅이나 먹어야겠다. 왜 먹어봐? 채팅 여기야. 좀 가, 좀 가운데 해줄까? 오, 좋아요. 됐어? 네. 괜찮아? 네. 어, 그래. 매워요, 오빠? 네가 먹어보고 저기를 해. 이게 매워봤자 얼마나 맵겠냐? 어, 먹어봐. 먹어봐. 일부러 저기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어 먹어봐. 별로 안 맵지. 매운 거 못 먹나 보네. 네. 아이고 형님 키위에서 귀여우십니다. 5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우리 개련인 형님께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어. 야 근데 이거 완전히 그냥 불어버렸다 이거 진작 넣어가지고 저기 할걸 뭐,
물을 뿔까요? 물을? 응, 뜨거운 물. 아니 그게 괜찮나? 아니, 그럼 여기다 그냥 이렇게 쓱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풀리지 않을까? 어, 풀리네. 어 밑에 적시니까 쓱 풀리네. 그냥 다 때려 넣어. 그게 맞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어, 야 이게 뿔 줄은 내가 상상도 못했다 얘야. 비빌까요? 아니야 그렇게 비비면은 찢어지고 밑에 있는 저 국물을 이렇게 위로 쓱쓱 해갖고 묻혀갖고 그렇게 해서 먹자. 아 완전 굳었네. 어. 대박이다. 근데 얘는 그새 풀어졌어 지금 어느 정도. 오. 국물에다 푹 담근다는 느낌으로. 그게 돼요? 푹 담근다는 느낌으로 그냥 딱 이렇게 김치 저기 속 담그듯이 저기 싹 해가지고 얹어갖고 이렇게 해놔. 국물 튈 것 같은데. 좋다. 장갑 있어. 장갑으로 하면 더 괜찮을까? 너 장갑 낄래? 아니요. 내가 장갑 끼야겠다 그러면. 나 봐봐, 내가 장갑 끼고 할게. 장갑 끼니까 금방이네, 여러분들. 왜? 아니야. 그래, 네 이미지 네가 만들어가는 거야. 왜 오빠? 아니 왜 장갑? 야 이런 거 원래 좀 장갑으로 끼고 좀 저기 해야지. 내가 뭐 지금 오빠 뭐... MBTI 뭐라 그랬죠? ESTJ. 또 이거 한마디 했다고 분석하고자 빠졌네. 호랑 말코 같은 년이. 지가 좀 아니 지가 좀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씨발 여러분 이렇게 지가 좀 해가지고 이렇게 쑥쑥 눌러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지. 이거 하기가 싫어갖고 아니요 이런 이지랄하고 앉아갖고 공주 대접 받으라 그러고 있네. 싸가지 없는 년. 네. 저게 힘들어? 이게 뭐가 힘들어? 일도 안 힘들어 여러분들. 가정시간에 중학교 때나 가정시간에 이런 거 다 배우잖아. 이미지 걔 족밥 아닙니까? 솔직히 여러분들 이거? 이미지 네. 이미지 내 이미지 아, 네 이미지? 응 에이 말 없네. 가위나 가지고 왔냐 나. 네 온실 속 화천연 너 맞을래? 네. 소파 초련. 죄송하면 그만이야. 이거 자를까? 쓱 자르면 되겠다. 이렇게. 됐어. 감사합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지? 좆됐구나 련이구나. 그건 뭐야? 그거요? 그게 뭔데? 그 제가 하는 말이요. 그 유행어 같은 거야? 아 그냥 술 취해서. 술 취해서? 해봐봐. 좆됐구나. 아 씨발 재미없어. 재밌었어요 오빠. 재미 너무 없다. 진짜 재밌었어요 톤도 오빠. 톤도 병신 같고. 너무 재미없는데? 억까하는 게 아니라 너무 재미없어. 아 진짜 재밌었어요. 좆됐구나. 뭐야 이게. 비영신. 아니 반팔, 재미가 없어 진짜. 반팔티 있어요 오빠? 반팔티? 응? 아니 그냥 왜 뭐 묻을까봐? 그 위에를 그냥 이거 벗고 그냥 먹어 뭐 어때? 그럴까? 아니야? 그래 아 눈치 존나 귀엽네. 그냥 겉옷 벗고 먹어 그냥. 오히려 그게 나아. 그게 나. 고슴도치단 말이에요. 고슴도치가 뭐야? 겨털? 아 겨털 뭐 네가 만살 일이 없잖아. 중국 임금이야? 그래 아 괜찮아. 아니 내가 저기 뭐 애완용 고슴도치 겉옷 깎고 머리 볶아. 고슴도치야 그거 맞지? 아? 그냥 겉옷 벗고 먹어. 왜 눈을 안 마주쳐요? 아니 괜찮대잖아. 괜찮대잖아. 그래 가자. 가봐라. 잔 내려놓고. 싫대. 일단은 지금 약간 추우니까 술 조금 먹고. 아 그냥 네 알아서 해. 네. 그게 맞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얘가 너무 막 노출이 심한 그런 것도 아니야. 그리고 지금 19세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건데
아, 여러모로 참 까다롭네. 야, 물티슈 하나 줘봐라. 앞접시도 좀 갖고 와라, 앞접시. 어디 있어요? 어, 앞접시 딱 있어, 두 개. 오늘 이건 여러분들 내가 봐서 유튜브 못 올릴걸? 이거 이제 벌써부터 이제 유튜브 시청자들은 이제 난리 날 거야. 어. 이건 유튜브 못 올려. 올리는 순간 융당폭격 맞아. 어. 앞접시 두 개 갖고 와. 어. 그릇 갖고 와 돼요? 어. 앞접시 같은 거 있을 거야. 오케이 됐어. 어. 야, 이거 괜찮은데 여러분들? 와, 쫄면에다가 골뱅이에다가 너무 좋네. 개꿀잼인데 이걸 못 올린다고 착각은 아니고. 아니야, 유튜브 채널 절대 이해 못 해줄 거야. 네, 내가 욕 엄청 먹어. 스윗하게 안 했다고. 어. 자. 오케이. 아. 아, 올리면 좋대 여러분. 내가 봤을 때. 유튜브는 공주. 배경 바꿔드릴게요. 다시 그냥 전으로 가자. 그게 맞아 여러분들. 아, 챙겨충들. 우리 방은 좀 과해. 어. 연애 한번 못해본 찐따 새끼들이 많아갖고. 진짜 과해. 어. 이렇게 가 여러분들. 어. 좀 밝아도. 이렇게 가. 알겠죠? 어. 아, 개 맛있네. 맛있네. 먹을만하네. 오빠 오토바이 뭐예요? 왜, 뭐 알아? 오토바이 뭐 하는데? 이거 이렇게 타는 거. 할리도 있고 버전이 좀 이제 몇 개 있지. 어. 아, 골든블 괜찮은데? 그쵸? 오랜만에 먹으니까 존나 좋다. 골든블 괜찮죠, 오빠? 아, 이걸 몇 병 더 사다 놨어야 되는데. 저 안 밀키요. 나는 저 뭐야 BMW? BMW? 다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뺄게요. 아니, 안 밀키. 찡찡거려. 맞아요. 이렇게 찡찡거려. 왜? 왜 찡찡거리냐고요? 어. 오빠, 그러면은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오빠? 안 밀키? 아니, 안 밀키라고 얘기했잖아. 네. 안 밀키. 그럼 너는 진짜 방송 오래 한 시간 몇 시간 해? 한 8시간? 8시간? 너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봐. 저기 쇼핑몰을 운영하니까 네. 그 사업자 내고 네가 대표로 돼 있겠네? 그쵸. 와, 존나. 여성 의류 쇼핑몰이야? 어, 그쵸. 그니까 속옷? 속옷은 동업. 법인. 어, 법인으로. 이거. 법인이야? 네. 속옷은 법인이고. 쇼핑몰은 원래 했던 거. 간이. 잘 나가네. 아, 간이에서 일반. 지금은. 간이에서 일반? 네. 잘 나가네. 그거랑 망한 거 하나, 쇼핑몰 하나. 하나. 굳이 BJ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지? 차라리 유튜브라는 게 또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 근데
풍선벌이가 좀 더 좀 괜찮은 것 같아서? 너무 같은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 해놓으면 위에서 치고 똑같은 거 해서 올라오고 아까 뭐라 그래야 되지? 만약에 보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 여성 옷을 팔아요. 2만원, 3만원짜리 옷을 팔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위에서 올라오... 그럼 뭐라는 거야? 아까 보세 2만... 그러니까 내 말을... 어? 내가 무슨 뭐라고 했었어 너한테? 쇼핑몰이 더 낫지 않냐고 벌이가. 아니 아프리카보다는 홍보할 수 있는 수단도 있고 하니까 유튜브나 뭐 이런 걸로 좀 홍보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한 거야. 왜냐면 벌이가 일단 그게 훨씬 더 크잖아. 그렇게 큰 재능이 없는 것 같아. 유튜브나 이런 쪽보단 BJ 쪽이 더 재능 있는 것 같아? 아우 말하는 거 민기적 약간 아 너가 재미도 없고 너무 없고? 오래 했고 너무 오랬잖아요. 5년 했지 5년 쇼핑몰을? 그쵸. 아 그니까 내 말은 부업으로 지금 BJ잖아. 그쵸. 부업으로 삼을 만한 게 꼭 이제 아프리카 TV가 아니라 유튜브? 그렇지 그걸 얘기한 거야. 편집해야 되잖아. 편집하고 뭐 이런 거 저거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또 편집자랑 이런 걸 또 구해야 되잖아. 그러려면은 또 그래야 되잖아. 그랬구나. 그래 편집 때문에 힘들면 저기 할 수도 있겠지. 너무 어. 다큐였나? 그래 아니 먹어 알겠습니다. 새야 힘들었겠다. 비육신 같은 년이 내구성도 없어서 뭐라고요? 널 너무 실망이 떴나 보다. 아 읽고 싶어요. 읽고 싶어요. 새야 새야 오빠 정말 대단했어요. 진짜 말도 안 돼. 말도 안 했어. 왜 어땠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 다 받아주니까. 아, 다 옆에서 받아주고. 그 말은 즉슨 세아는 잘 받아주고 좀 그렇게 하는데. 오빠 아니야. 나는 그건 아니야. 여기서는 그게 아니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건 절대 아니야. 그래? 그럼 뭐 어떤데? 오빠요? 메이저는 메이저다. 메이저는 메이저다? 이게 뭔 말이야? 느끼는 게. 세아 오빠도 만나보고 BJ도 만나보잖아요. 그러면은 메이저는 메이저인 이유가 있다를 느껴요. 좋은 얘기다. 확실히. 고맙다. 그걸 느껴요. 그 몸으로. 그래. 고맙다. 아니 포장이 아니라요. 아니 고마워. 말을 뭐... 못해요. 죄송해요. 최종왕이요. 고졸이요. 그래요 여러분들. 아니 근데 뭐 그냥 저 뭐야 이런 게 다 아니 난 괜찮아. 뭐 기분 나쁘고 뭐 그렇게 뭐가 있어 여러분들. 저 데리고 방송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느껴요. 뭐가? 오빠가 저를 데리고 방송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다라는 걸 계속 느껴요 지금. 느끼긴 해요. 아니 근데 이거는 난 진짜 근데 솔직히 이거는 다 방송 다 떠나갖고 네가 일단 와준 거고 이렇게 게스트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이 와도 방송을 책임지는 건 내 이름으로 방송 킨 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신경 쓰고 그럴 필요는 없어. 뭔 말인지 알겠지? 네. 아 진짜 그건 맞아 여러분들. 척척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와도 방송 내 방송은 내가 해야지 얘한테 기대면은 그거는 진짜 할 짓이 아니야. 네. 엿드세요. 그래서 그런 건 크게.
반지 훔친 강호가 지금 지랄맛 아까부터 지랄하고 얘기해봐. 어이. 아니 아까부터 지랄하잖아요. 미친 새끼가 뭔데? 미친놈아, 네 뭐하는 새끼인데? 아, 네 뭐하는 새끼인데? 시발놈아, 시발놈아, 뭐하는 새끼인데? 그냥 너가 좀 타격과 너의 타격과 너 뭐하는 새끼인데 광우 씨발놈아 불알 광우 씨발놈아 너 뭐하는 새끼인데 개빡치네 어휴 쌍지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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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지읒? 그래 그거야 그 컨셉이 맞다 닥쳐 아 민규님 죄송해요 그래도 많이 저기를 한 거네 아니 반지은지 광우 입 딱지라고 저 새끼 불러치켜 아니 내 방송인데 좀 블랙시켜는 아니 저 새끼가 명령한데? 아까부터 억까 개하잖아 뭐 아까부터 네? 아니요 개라매님 아니에요 광우 시발로마 한잔하자 네 광우 시발로마 아니 너 정상수 너 지진다? 아니 너 정상수 형님도 아니고 그렇게 자꾸 너 진짜 지진다 개새끼야 그래 아 좋다 아 저 개새끼 아까부터 개 띠껍네 진짜 아니 솔직히 띠껍잖아요 오빠 BJ라고 이렇게 다 듣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 맞지 개 띠껍잖아요 아까부터 나한테 얼마를 버니 뭐 아까부터 저보고 김치년이라니 쉬었다니 뭐니 아, 우리 군광어 감사합니다. 또 뵙게 고맙습니다. 빙광어. 빙광어이 뭐예요? 빙화홀스 광우. 아, 뷰랄 홍수 광우? 광우? 야, 너 술 잘 먹는다면 저렇게 자꾸 꺾고 자꾸 저기 하냐? 아니, 원샷을 때려. 아니면은 아니, 술 잘 먹는다며. 양주 한 병 거뜬하다며. 네. 왜, 술 먹을 기분이 아니야? 오고오고 안 해줘서? 아니요, 그건 아닌데 너무 화가 나게 해요, 오빠. 아, 저 사람들이? 네. 넘어가, BJ잖아. 그쵸. 잘 먹네. 그럼 혼자 저기 술 먹방 할 때도 좀 약간 양주 위주로 먹겠네? 양주를 제일 좋아하지? 그럴 네, 것 같은데 네. 뭔가? 왜냐면 숙취가 많이 없어서. 맞아. 숙취 없긴 해. 팩트야 그거. 그거 때문에. 숙취 없는 것 때문에? 응. 좋네. 아. 내가 그릇이 작은 거야? 오케이 아니 난 괜찮아 너 거 해도 되는데 나 얼음 많아 괜찮아? 네? 아 그래 야 근데 위에 이거 거적대기는 좀 저기 해야겠다 좀 많이 답답해 보이긴 한다 벗을까요? 그래 모르겠어 그래 이게 또 저 뭐야 시청자들도 시청자분들도 목이 기네 이거 입고 있을 땐 좀 뭔가 약간 좀 펭귄맨 같았단 말이야 야 근데 너 문신이 또 있네? 문신이? 왜 꽃 입어? 아 알았어 아, 알았어 알면 안 되는 부분이구나 알았어 그래 고슴도치 못 보여드려요 애완용이에요 아직 키우고 있는 걸 못 보여드려요 하이 그 벗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진짜 오빠 아니 뭐 내가 뭐 했어? 개성하네. 아니 뭐 했어 내가? 뭐 한 거 없어. 뭐 했는데? 웃었잖아요 보고. 어릴 때 한 거야 어릴 때. 그래 이런 거 왜 했나? 똥문신이가. 맞다. 30만 원 줬다.
감옥 갔다. 몇 살 때 했는데? 15. 질풍노도 얘기였구만. 엄마한테 전국 간다고 하고 했다. 아 맞나. 잘했다. 그래 잘했다. 지워. 아니 근데 뭐 지우고 별로 있어, 안 크네. 오빠. 아 지우고 있구나. 너무 아파요. 아 우리 계리 언니가 또 몇 개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이다. 안나이다. 고맙습니다. 아우 샹년아. 아 그러니까 뭐 용문신 이런 게 아니야. 이거 괜히 내가 아니 근데 나는 몰랐어. 네가 이것 때문에 유통 버는 걸 싫어할 줄 몰랐어. 이건 내가 진짜 사과할게. 왜냐면 이건 너가 여자로서도 되게 감추고 싶었던 나의 어떤 그런 적이었는데 미안하다 이거에 대해서. 이건 내가 진짜 진심으로 사과할게. 왜냐면 나는 상대방이 진짜 기분 나빠할 거에 대해서는 난 지켜주고 싶어. 왜냐면 내가 호스트고 네가 게스트니까. 아 진짜 이건 진짜 진심이야. 나 조리돌림이 의미 없어. 어때요? 멋져 보여요? 족같지? 봐줘요. 아 진짜 그러니까 아 진짜 10초 15초 봐줘요. 아 안 웃기. 어? 15초 봐줘요. 그러니까 아 그 15초 봐주고 웃지 마봐요. 등에 날개가 있네. 아니 봐주고 그거 말하면 아니, 그러니까, 어떡해요. 용보다 낫지 않나? 용이나 용이나 아 15초 이거는. 웃지 말기. 자 준비 렛츠고. 안 웃어. 봐줘요. 너무 근데. 아니 봐줘요. 아니 그러니까 뭘 봐주라고. 이거 봐봐. 이거? 네. 아 족같다 근데. 아니 진짜 아 그래. 아니 근데 중학교 때니까 그럴 수 있어. 이해한다 너의 과거. 하지만 지금은 성공한 너무 지금은 성공한 아 그 쇼핑몰 운영자? 아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텐션 잡아먹는 이게 재밌네. 근데 흔드니까 얼음물이 찰랑찰랑 나면서 재밌지? 계속 이렇게 흔드니까 그래도 뭔가 그게 있네. 맛있는 그게 좀 그게 있네. 앞으로는 핫빵, 술먹방 할 때 진짜 저기 해야겠다. 양주로 먹어야겠다. 망했네요. 왜 뭐가 망해? 이미지? 응. 근데 언젠가는 다 뽀록 나더라. 이즈게요. 뭐? 다 뽀록 나더라 언젠가는. 근데 언젠가는 다 뽀록이 나. 인정 여러분들? 근데 망했네요. 그렇게 흉하진 않아. 맞아요. 그 정도는 아니야. 우리 오빠 이제 이 얘기 그만해요. 그래. 좀 어때? 좀 이런 모습들이 나온 거에 대해서. 아, 전 좋아. 그치? 안 좋죠, 오빠. 목 졸리고 싶어요. 안 좋죠. 독서 한다고 그때부터 알아봤다. 독서는 트루예요. 아니 진짜 그건 맞아. 근데 독서랑 너무 안 어울리긴 해. 아 진짜 독서는 트루예요 오빠. 아, 오빠 알겠어 알겠어. 독서 뭐 하면 좋지. 야 그래도 우리 좋은 게 있어. 나 진짜 이렇게 캠 켜놓고 같이 담배 피는 거는 너무 좋은데 이 같은 흡연자를 만났다는 게 너무 반가워. 예. Yeah. 아니 너 네 담배 펴라. 너 네 담배 있잖아. 아 하나 줘요 오빠. 이제 치사. 아 그래? 치사 불편하죠. 그래 그래. 에휴 형님 러브샷은 몇 개예요? 러브샷이요? 아까 1단계 333개. 예. 정말 치사하게 보네. 같이 붙이자. 아 우리 계련이님께서 또 진짜 대박이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게 대박인 것 같냐? 계련이님 대박이야. 아 고맙습니다. 네 우리 또 사이다가 또 119개도 불 붙여주고 너무 고맙고 방 쳐라. 고맙습니다.
뷰진작기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중딩 때 날개 문신 담배 인스타. 얘가 얘기하는 씨발로마. 저 씨발 새끼 또 왔네. 씨발로마. 그니까 이게 무슨 아 저 새끼 또 왔네 진짜 지랄 좀 아이고. 하지 마라 미친 새끼야. 아까부터 계속 있었고 좀 얘가... 꺼져라 좀. 제가 이 지랄 좀 하지 마라 저 새끼 왜 지랄을 거의 존나 맞을래. 아 근데 이 모습이 더 낫다. 아 맞을래 진짜 지랄하네. 안 붙여라. 흥분하지 마시고 담배 한 대 피시고 네. 밀키님 제가 한 대 올릴게요. 그렇다면 그래. 알겠습니다. 아, 제 딸이 여기 있어. 지랄 좀 하지 마라, 광우야. 광우가 누구야? 지코 형 실명. 아? 근데 그 말은 저 말은 이제 그거지. 너가 이제 좀 너무 뭐지? 좀 질풍노도 시기를 겪었다. 근데 지금은 성공했다 이거지 뭐. 야,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 사람한테 피해만 안 줬으면 되는 거잖아. 맞죠, 오빠? 아, 근데 좋다. 오히려 이런 분위기. 아, 아프리카 잡아야겠노. 내일 내 아이디 삭제된다, 얘들아. 잘 있어라. 아 됐다! 광우 새끼만 아니면 된다 미친놈아. 니 새끼는 아니다 미친 새끼야. 니 새끼는 존나 아니니까 님 꺼져라. 님 꺼져라. 님 꺼져라! 니 새끼는 존나 아니니까 님 꺼져라. 위햄이 누구고? 위대야. 누군데? 팝통령. 팝통령? 어, 팝콘. 팝콘 TV. 광우야, 밀키야. 누군지 몰라. 그래, 뭐 모르면 됐지. 이게 너가 진짜 화났을 때 야, 씨발로마 이런 편이야? 네. 열마이도 완전 기다도시 엇 없으네. 그래, 이런 모습도 보고 열받게 하잖아요, 오빠. 아무리 내가 BJ라 해도 좀 너무하지 않아요, 오빠? 진짜 술 먹으니까 딴 사람 되네. 반정 야무진호 키우키우키. 재밌어하잖아 시청자분들은. 재밌겠지. 시다시. 시다시가 뭐야? 씨발 쇼핑몰 번창. 내가 그래서 쇼핑몰 이름 안 까는 거야. 맞아. 내가 그래서 쇼핑몰 이름 안 까는 거야. 번창하세요. 동업하는 친구한테 피해갈까봐. 돈 듣고 왔습니다. 이분이 혹시 좌빨이 정해 그분인가요? 한잔하자. 급발진 지린의 날개 문신 우트리 정상순 파라오 대가리야. 요 어디서 배우신 건가요? 응? 이렇게 이렇게 돼요? 응 괜찮아. 이제 와서 뭘 이렇게 이렇게 돼요 이러고 있어. 한번 더 해도 돼요? 나 괜찮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편한 대로 해. 방송은 진짜 편한 게 제일 좋아 진짜로. 돼요? 진짜로? 그래 상관없어 좋아. 좀 놀라긴 했어. 야 이 씨발놈아! 입 닥쳐. 아, 저 새끼 블랙시키면 안 돼. 뽕알려 광우? 클럽 마감까지 놀... 뽕알 광우? 예. 그래도 지금 후원... 밀상수님 좌빨이 새끼라고 한 번만 해주세요. 그래도 2,000개 쌌잖아. 밀상... 싫어요. 지역감정... 아니 저... 그... 그거 싫어요. 그... 저거... 정치 싫어요. 정치 발언? 네, 싫어요. 정치 성향이 어떻게 되는데 너 그러면? 그거 싫어요. 아 그거 안 밝히고 하는 거야? 네 싫어요. 어. 정치 발언 강단 있네. 정말 싫습니다. 강단 있네. 강단 있네.
싫어요. 너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하세요. 투표는 했잖아. 이번 대선 투표했냐? 전치 발언 안 한다면서 투표했냐? 투표했어 안 했어? 투표. 오, 얘 진짜 열받았어. 지금 약간 흔들린. 오, 진짜 화났어? 진짜 찐으로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아니야? 이름 뭐라고요? 뽕알뽕순 광우? 아니, 빙알홀수 광우. 빙알홍수 광우? 홀수. 조용히 해, 광우야. 광우야, 너 좀 좋아. 쿠디야, 솔직히 말해봐. 너 지금 쎄야지. 키우. 아니, 난 내가 쎄할 게 뭐 있어. 내가 쎄할, 난 그냥 뭐 얘가 이런 모습도 나오고 하는 게 잘하고 있는 거 같아. 조용히 하라고. 방송. 조용히 해. 저쪽 같은 이모티콘 집어넣어. 집어넣으라고 이모티콘. 형님 진정하세요. 분조장 있으신가요? 무서워요. 아, 오빠. 왜? 열받게 해요. 언니들 나 지금 너무 무서워. 손발이 벌벌 떨려. 그만해 줘. 취미 독서 영화 감상. 독서 영화 감상. 2차 세계 대전 영화. 그게 아 2차 세계 대전 영화? 네. 홀로코스트 영화. 뭘 재밌게 봤어? 3대 영화가 있잖아 또. 아 그런 건 안 봐요. 피아니스트가 있고. 그런 건 안 봐요 오빠. 쉰들러 리스트가 있고.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있고. 근데 2차 세계 대전 얘기 왜 나온 거? 그냥요. 족 같은 소리를 많이 하네 오늘. 아니 그거 왜 얘기 꺼낸 거야? 2차 세계대전 그거 왜 나와 그게? 열받아요. 저 2등요. 빙알홀수광우? 네. 아 그냥 넘어가. 그냥 또 뭐 그렇게 심하게 너한테 욕한 것도 아닌데. 그쵸. 그렇게 막 재미죠. 심하게... 재미. 그래 뭐 이 정도로는 뭐 넘어갈 수 있지. 마트님 이가 가버려. 내 생각보다 술이 너무 약한데? 아니야 오빠. 천천히 먹어서 원래 좀 천천히 많이 먹는 거구나. 아니요 저 빨리 먹어요. 그래 그럼 빨리 먹어. 아니 난 술 잘 먹는다 그래가지고 지금 냉장고 쑥 뒤져갖고 안에 보니까는 저기 골든블루가 있더라고. 그래서 가져온 건데. 경민 역행군 리액션이 나요. 리액션 뭐야 너는? 리액션 해봐. 리액션 뭐 있어? 응? 100개 터지면 리액션. 보통 이런 거 있잖아. 뭔데? 솜사탕? 진짜 이래서 옛날부터 어른들이 솜사탕? 거르라는 거야. 알겠지 너그들? 솜사탕 리액션? 솜사탕? 솜사탕이에요? 오빠? 나 노래는 아는데 나는 리액션 아까 봤겠지만 앉아서 그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손사탕 가자. 손사탕 할 줄 몰라요 오빠. 아, 한번 가. 오빠 진짜 할 줄 몰라요. 할 줄 몰라요 오빠. 한번 가자 솜사탕. 응? 할 줄 모르는데? 빨강 파랑. 그렇지. 그래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자. 잠 내려놓고 솜사탕 한번 가자. 자기한테 떨어지는 거 아니니까 이양. 솜사탕 한번 가자잉.